부분을 묶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저는 실을 안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묶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점이고 이쪽이 긴 줄이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당기네요. 여기를 쪼아요. 좋은데, 이걸 최대한. 당기면 여기 쪼아져. 이 부분이, 이렇게 부분이, 네, 보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는 쪽이에요. 내가 보는 쪽. 바짝 붙였죠. 그리고 크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크기는 면봉 아시죠? 면봉. 면봉 크기만큼 해요. 이렇게 재보고, 여기서 항상 이렇게 기둥 요선에서 보고,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로 해요. 뒤로 가서, 이렇게, 당겨내고. 그러면, 요 모양이 만들어지죠. 또, 해서, 또, 요렇게 여기서, 기둥에서, 이렇게, 대봐요. 그러면, 딱, 면봉 크기 정도. 또, 뒤에서, 이렇게, 당겨와요. 모양이 항상 이렇게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하도록. 그리고 꼬이지 않도록 실이 안 꼬이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크기는 항상 재보면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저는 해보니까 6코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6코를 뜨겠습니다. 하나, 요게 시작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오므라지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리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처음 뜯는 여기 처음 넣죠. 여기 안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내세요. 이렇게 크기 재보고. 항상 크기를 재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죠? 여기를 바짝 당겨줘야 돼요.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하고 이쪽 선과 이쪽 선을 건드리면 크기가 차이가 나요. 항상 이거와 옆에 이거를 탁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여기는 누르고 이렇게 당기고 제가 떠보니까 이게 제일 길이가 변화가 없고 정확하게 떠줘요. 여기를 딱 쪼아주고. 쪼아줘도 길이는 자꾸 변하거든요. 재보고, 또, 모양이 항상 요 모양이 되도록. 유지되도록.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여기 있죠? 여기를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이렇게 두 개를 당겨서 바짝 당겨지죠. 그게 중요합니다. 크기 또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떴으니까 여기 넣어서 실을 이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뒤로 가서 손을 코 빼고 항상 실이 꼬이지 않게 그리고 크기 재보고 그다음에 여기 항상 제가 얘기했죠? 로고와 로고가 땡겨야 된다고. 다른 거 땡기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잡고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땡기세요. 그래서 크기 재고 그다음에 이것도 뜹니다. 아까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뜯는 데다가 제가 포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포시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 뜯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와서 여기도 이렇게 왔죠? 그렇게 재보고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 여기를 초코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뜨기 전에 여기 첫 포시를 제가 나중에 했는데 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포시 하는 거예요. 길이 재보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도 이렇게 당겨주고 너무 크다 그러면 줄여주고 혹시 해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요. 이제 무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걸 내가 잘못 뜯다 싶으면 풀기가 쉬워요. 그냥 풀고 다시 뜨시면 돼요. 다른 거 달라가지고 보온력도 빠르고 이래서 그냥 아 내가 못 떴구나 잘못됐구나 싶을 때는 그냥 다시 뜨세요. 또 계속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첫 단이고 지금 둘째 단이에요. 자, 요거는 1단 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가방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뒤로. 그러면 가방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모양이 중요해요. 항상 이 모양이 이렇게 될수 있게 중심을 내가 봤을 때이 모양이 되는 게 꼬이잖아요. 꼬이면 안 이뻐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당기는 거하고 이 모양 유지하는 거. 여기 포시에 있는 거를 빼서 또 여기. 이게 나중에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시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길이 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거와 이거와 당기고 여기 놓고 이렇게 착 당기는 거와, 그다음에 다시 당긴 다음에 길이 재는 거. 그다음에 이 모양 유지하는 거. 이렇게 모양 유지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구멍이 났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다 놓고 여기 요 면을 이렇게 떠주세요. 살짝 떠주고 당기고 그다음에 옆에도 살짝 또 떠주세요. 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므려져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떠주고 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죠? 요 부분이 꿰맨 부분이에요. 펫이 안 나죠? 여기서 또 초코 있는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빼서 여기다가 끼워놓으세요. 몇번 해봤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헷갈리고 좋아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요?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이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요소 크기 재. 또 넘어가고 모아서 여기서 뒤에서 당겨주고 크기 재고 크기를 이렇게 항상 재야 돼. 보세요. 모양이 나오죠. 한 단, 두 단, 두단 떴어요. 자, 두단 뜨고 세 단째 제가 자리를 잡을게요. 보시면 한 단, 두 단, 세단 됐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세요. 저는 5단을 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지 이건 아까 첫단 붓이 있는 거고요. 붓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세개 잡고. 제가 이것도 요령이 늘더라고요. 이렇게 세 단, 세 단, 세 개씩 잡고, 모양을 잡아줘 보세요. 제 말이 이해돼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누르면 안 돼요. 근데, 요게 또제 나름 또 해보니까, 요게, 여섯 개잖아요. 양옆으로 12개. 그러니까 이거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모양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옆으로 가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다음에 또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여섯 개잖아요. 요 여덟, 열, 12개잖아요. 그럼 여기 또 여섯 개를 잡고 해서 또 눌러주세요. 모양을 잡아주세요. 가방 모양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뜨가 이제 또갈 겁니다. 그러면 또 크기 재야 되겠죠? 항상 크기가 중요합니다. 단포시 했더라도 크기가 중요하죠?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 이렇게 가더라도, 갈땐 가더라도, 모양을 지금 보시면 요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항상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여기를 자꾸 이렇게 당겨주는 거. 그 다음에 크기 딱 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넣고 모양을 잡으면서 하면 좋아요. 이것도 키포인트입니다. 몇번 뜨다 보니까 또 요령이 늘더라고요. 하고 잡고 하고 난 다음에 크기 재보고 눌러주세요. 항상 이 모양 유지하도록. 목소리가 지금 그렇더라 좀 이해해 주세요. 새벽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겨요 자꾸. 옆으로 왔을 때도 가방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모양이 다 잡혔죠. 요 모양 유지하도록. 여기 보시면 처음에 떴던 데잖아요. 이렇게 빼면서 바로 여기 거를 풀어서 초코에다가 나중에 한번 헷갈려요. 바로 이렇게 해서 당겨주고, 그다음에 크게 재고.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단째 뜨잖아요. 5단째 뜨고 이제 이거는 5단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이걸 떠면 5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고리가 들어가는 데는 굳해요. 너무 이렇게 이 크기만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고리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한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나중에, 제일 위에 부분은 쪼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리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쪼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쪼는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길게 뜰면 안 이쁘겠죠? 이렇게 요 정도로. 여기 보시면 요게 처음 뜯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마지막 코예요.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 코에다가 이거를 옮겨주세요. 마지막 코. 마지막에 했던 거. 이렇게 마지막 포시합니다.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끈을 만들어야 되는데 끈은 이 정도 돌아가고 여기서 한 바퀴 연결해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한 바퀴 정도 되게 한 다음에 이거에 이 바퀴에 하나 둘 3개, 4개 정도,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뭐, 요 정도면 충분히 할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짧게 하셔도 되고, 사슬뜨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거는 제가 그냥 사슬뜨기 안 하고, 그냥 묶었거든요. 긴 이거 채로 그냥 길게 했어요. 그래서 따로 오면 다시 물어보고 할 거니까, 일단 대충 그렇게 해놨어요. 자, 잘라요. 자, 요렇게 꼭 묶으세요. 묶었죠? 이렇게 통통한 거는 이렇게 밀면 또 실이 파져나가요. 통통해져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뒤에서 또 여기도 여기서 요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넣으실 때 항상 이렇게 꼬이가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대충 넣는 게 아니고 이 모양 봐서 이 모양 유지된 상태에서 뒤에서 안으로 넣어 주셔야지 나중에 예쁘게 나와요. 여기 마지막 포시 했는데 이것도 모양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뒤에서 안쪽으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다 당겼잖아요. 이제 여기가 벌어지면 나중에 안 이뻐요. 그래서 딱 오므려서 딱 오므려서 그리고 손을 넣어 보세요. 손을 넣어서 어느 정도 내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남겨놓고 이렇게 쪼아주세요. 너무 쪼으면 입 가방이 더 예쁘긴 예뻐요. 쪼으면 쪼으면 이쁜데 근데 손이 안 들어가거나 물건이 안 들어갈 정도가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적당히 보고 그리고 모양을 만져주셔야 돼요. 빵빵하게. 이런 데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모양이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중간중간 봐서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보고. 그러면 빵빵해지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빵빵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빵빵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넣어요. 이렇게 꼭 저하고 똑같이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몇번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그래도 무난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넣어요. 그러면 너무 길게 가지고 여기 이만큼 끈이 생겼죠? 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가요. 그러면 이렇게 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끈이 생기면서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자,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일반 가방끈처럼 이렇게 눕혀지죠? 요거는 끈 길이는 이제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밑으로, 이 밑으로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요 안쪽으로 마무리해도 되고. 일단은 저는 요렇게 놓고 대충 해놓고 조절을 할 거예요. 다 완성했어요. 됐나요? 다 완성했습니다.